네,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그림을 지금 좀잘 파악해야 될 때다, 구도를 잘 잡아야 될 때다 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 그리고 아마 바뀔 바이든 정부에서의 통상 정책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그럼요. 잘 전망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그 말씀해 주실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광노선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곽 교수님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모실 때가 있었죠. 네? 그랬었죠. 미중. 아, 미중 갈등이 심했을 때. 그때마다 근데 했죠. 이제 그 이후에 뭐 선거전으로 이제 가고 이제 그렇게 이슈가 좀덜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통상 정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덮은 건지 뭐 이것도 참 불분명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일단은 지난 1월 달에 이제 1차 무역 협상 타결이 네. 됐었지 않습니까? 미중 간에.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행 과정에서 코로나가 닥치고 그러면서 이행을 잘 못하니까 예. 지금은 뭐 거의 유명무실한 아, 그런 코로나 상태가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는 통상 정책에 성공했다. 그래서 뭐 경제 성과도 좋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 정책이라면 순수하게 통상 정책으로 하는 건 없고요. 예. 산업 정책하고 같이 물려 그렇죠. 들어가면서 보조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 R&D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예. 산업 정책과 같이 시행되는 경제 정책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미국 우선주의나 보호무역, 그다음에 중국 뭐 차이나 배싱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중국 때리기로 예. 특징을 지워지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때. 네. 근데 실제로 경제 정책, 경제 성과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굉장히 성공한 정책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 역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구가를 했고, 아, 코로나 전에. 코로나 예. 전이죠. 이제 코로나 이후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도 아주 좋았고,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거의 방역에 실패를 하면서 뭐 이제 모든 것이 말려 들어갔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또 유색인종 뭐 차별 문제, 그뭐 지난번에 또 사건도 예.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과가 묻히는, 그래서 인기가 급락해서 이번에 러스트벨트에서 막판에 저버렸죠.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패인한 이유가 뭐냐. 예.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감으로 노년층이 돌아섰다. 예. 원래 이제 러스트벨트는 백인 저 노동자 계층들이 이제 있는 쪽이잖아요. 펜실베니아, 네. 오하이오 뭐 이런 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게 원래는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게 민주당 편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원래 트럼프가 뺏어갔어요. 노조가 강한 데니까. 아,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 중시 정책이 이제 바로 노동자 기반의 정책이 민주당이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걸 가져왔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왜 돌아와서 다시 민주당 쪽 편이 들었냐. 네 개 주를 다 뺏어왔으니까. 예. 결국은 거기에 살고 있는 노년층이 다시 민주당 향수랄까, 왜뭐 이런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선. 아, 코로나. 예.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정적인 패인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뭐 민주당에 뭐 같이 뭐 그렇게 하지만 저는 요계층이 돌아서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가 여러 가지 이제 미중 관계 뭐 통상 이런 것도 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고 또 트럼프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도 퇴색시켜 버린 요인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코로나가 촉발한 거긴 한데 중국을 무지 때리긴 때렸는데 실제로 나한테 돌아온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한 그 유권자들의 변심 이렇게 볼 소진 없습니까? 중국이 의외로 예. 옛날에는 때리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시진핑이 3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헌법상의 권력으로 무한 집권을 할수 있게 되는 제도가 되면서 그런지 네. 갑자기 한 1, 2년 만에 확대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옛날엔 때리면 오케이. 우리는 뭐 몇백억 달러, 2천억 달러까지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중국이 예. 작년서부터 특히 이번에 코로나 닥치면서는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해서 대국 굴기의 어떤 것, 중국의 어떤 주권, 자존심, 이런 거에서 열강의 어떤 침탈이니 무슨 제국주의 용어를 써서 더 이상
중국은 버틸 수 없죠. 네. 거기서 그거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정면으로 박치기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성과 자체는 합의라는 게 뭐 사준다고 그러고 이행을 해야지 이게 합의고 공장 같은 것도 사실 중 미국에 그렇죠. 투자를 해야지 그게 이제 합의인데 예. 합의만 해놓고 이행이 안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큰 효과는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걸 이제 피부로 체감할 수 없었다라는 측면이다. 근데 어쨌든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거의.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바이든 정책을 제가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좀 공약집하고 그동안 쭉 분석한 랜드 코퍼레이션이 뭐 이렇게 예. 나온 자료를 쭉 한번 봤는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더라고요. 동맹을 중시하겠다. 예. 두 번째는 다자 체제를 복원하겠다. 예. 요게 이제 크게 이제 그 트럼프하고의 차이점인데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다. 바이오메리칸 팔러스 이런 건 계속 한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트럼프와 같은데 그러나 이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네.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 첫 번째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양자체들에서 상대편을 찍어 눌러가지고 뺏어내는 그런 게 이제 트럼프 시대였었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TPP 탈퇴와 USMCA 같은 예. 나프타를 개정한 그런 거였단 말이죠. 예. 거기에 보면 뭐 임금 기준 별게 다 있죠. Domestic Input Requirement라고 하는 국내 생산 기준 요구 조건 예.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를 했는데 이때는 그렇지 말고 예. 다자 체제인 W 체제를 중시하겠다는 얘기는 관세 이외의 모든 통상 조치를 불법화하고. 예. 그다음에 관세를 내리는 자유무역으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세를 특정 국가에 장벽을 세워가지고 통상의 그 유리분리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정책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트럼프는 이런 뭐 원래 WTO 체제라는 게 관세 이외의 모든 것을 일리걸하게 저 부적절한 조치로 보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의 시대에 들어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역합작법 232조 같은 건 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알루미늄 그렇죠. 제재였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종합통상법 301조도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일반적 조치거든요. 네. 일방 조치.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다자체제를 보관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우리 있어요. 기업들한테는 저 도움이 좀 됩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우리 경제 일정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0%가 수출로 먹고 사는 네네 GDP의 70%가 무역에서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해외 의존적인 경제고 아시다시피 5천만 중에서 우리는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순수하게 머리 써가지고 가공해서 원자재나 부품 들여와서 거기서 해서 고부가가치 제품 팔아먹는 게 네. 우리 경제의 구조인데 네. 이때 자유무역 체제를 복원한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에 분명히 도움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는 사실 통하지가 않아요. 산업별로 유불리의 특실들이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기조 하에서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또 실제로 얼마나 재원이 투자하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내느냐 이 조치를 봐야지 유불리가 이제 산업별로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친환경 정책이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여기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취임 일성으로 파리 기후 조약 첫날 취임하는 네. 날 복귀한다. 복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원래 이제 민주당의 그 정책 기조였던 친노동 정책. 요거는 다시 노동 중시 정책으로 가겠다. 예. 요게 이제 두 가지 정책 기조 중에 들어가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는 4년간 앞으로 4년 동안 2조 달러를 이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네. 공약이 집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친환경 저 전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기차는 사실은 뭐 엔진보다는 배터리란 말이죠. 예. 그래서 배터리
그다음에 US 그 저 친노동 정책을 하게 되면 USMCA 같은 경우에 보면 예, 임금 조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USMCA라니까 저 나프타를 대체한 나프타를 멕시코 대체해서 캐나다 각자 캐나다 치고 멕시코 쳐서 네. 다시 만들어서 네. United States, Mexico and Canada 이렇게 네. 해서 USMCA로 이름 바꾼 건데 네. 여기 보면 임금 조건이 있단 말이죠. 시간당 적어도 몇 달러 이상에 되는 게 어떤 부품 조립에 들어가야 요거는 그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규정을 해놓은 임금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domestic input requirement라고 하는 현지 조달 조건 같은 것들. 미국 내에서 조달해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미국에서 들어오려면 미국 내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들어오죠. 그렇죠. 저 부품이나 예. 이걸 조달해야 된다. 예. 라는 이런 조건들이 노동 조건으로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반 제조업, 아까 얘기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를 말고 이런 일반 제조업의 투자나 현지 투자 같은 거는 아무래도 장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때였고 이제 좀 바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바뀐다는 거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완화돼서 수출하기 훨씬 더 수월해진다? 아니, 이제 완화된 게 아니라 강화되는 거죠. 더 강화돼요? 바이든 때? 더 강화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원래 트럼프가 그런 자국 이익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장벽들을 더 세우고 조건들을 까다롭게 해갖고 수출 기업들이 더 어려워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아니고 바이든 되면.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는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네. 건 똑같은데 네. 실제로 강조하는 부분이 몇 개가 또 있단 말이죠. 바이든이 강조하는. 바이든이 강조하는. 아. 친환경, 친노동,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토대 속에서 네네. 강조되는 정책 분야가 트럼프는 관세를 만약에 관세를 가지고 주로 안보와 통상을 아. 동일시하면서 때려서 그래서 네. 사실은 중국을 때리려고 그러는 것이 한국한테 들어와서 한국도 엄청나게 맞았지 않습니까? 철강 아니면 화장품. 그런데 그런 것들 무역 확장법이라든지 이런 거 안보 때문에라도 관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트럼프 연간에 올렸던 거는 그러면.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로 들어가서 바로 전임자가 내렸던 예. 그런 조치를 바로 폐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뉴욕타임스에 친환경에 대해서 바로 내릴 조치 9가지를 2시간 전에 떴더라고요. 네. 보니까 친환경 관련 조치는 바로 시행할 것 같아요. 파리 분회점에 예. 인수위에 거기도 써 있더군요. 가장 먼저 있었어요. 해야 될. 예. 그게 뉴욕타임스에서 9개로 네네네. 정리해서 오늘 나왔더라고요. 예. 대충 뭐 어떤 것들이 거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파리 기후협약은 반드시 가야 네, 네, 네.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를 컨빈하겠다. 세계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리더들을 모여서 이거에 대한 실행 조치를 뭐 네, 네, 네. 아. 그다음에 텍스 관련 그동안 트럼프 행정 때 없었던 없애버렸던 기후 관련 조치들을 다시 복원시키겠다. 네. 그다음에 공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만약에 클라이밋 체인지가 생겨서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적인 리스크를 어세스해가지고 내도록 네네.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가 들어있고 중국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예. 게 그 어쨌든 트럼프 때는 중국에 대해 관세 부과하고 또 상대적으로 뭐 대두니 이런 거 뭐 수입 더 하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아주 그랬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조치들인데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행정부를 꾸리면 그게 좀 바뀔 거다. 외교 안보적으로 중국을 제약해 들어가고 그리고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형태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중국과 미국의 통상으로만 놓고 보면 중국 시장의 개방 그게 이제 금융 혹은 인터넷 시장이라든지 이런 기술 시장에 이런 쪽에 완벽한 개방을 요구하고 대신 미국 시장의 장벽, 미국 시장에 들어온 미국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제품들의 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 소비자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경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벽을 세우기보다는 중국을 개방시키는 쪽에 그 무역 정책, 통상 정책의 역점이 더 두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 그게 이제 보통들 우리가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중국하고 예. 협상할 때는 주로 상품 교역만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미국산 저 콩을 소이빈을 예. 예. 몇 톤을 뭐 몇 얼마쯤 사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보복 조치는 미국산 메인 랍스터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리고 캐나다 그렇죠. 그냥 놔뒀다. 예. 그래서 보통 상품하고 농산물 쪽에 이렇게
농수산물만 봤단 말이죠. 그런데 네.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예. 이쪽도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예. 그동안 이게 같이 추진을 하면서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 환율 조치라든지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하는 것을 그쪽에서 카운터 오퍼를 몇 개를 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은행시장 같은 개방을 예.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몇 개 이상 열겠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안 됐었을 실제로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있었어요. 예. 사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실제로 큰 몇백억 달러가 나온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는 사실 돈 줘달라고 나중에 대출해주고 해서 얻는 이득이기 때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많이 있었고 환율 같은 경우는 보면 바우치라고 해서 7원을 계속 그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국인민회에서 용인을 해버려서 관세를 붙여도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해버리는 형태가 돼서 7원을 넘어가 버리면 예. 관세 효과가 무산돼 버리잖아요. 네. 이런 조치를 해서 계속 그동안에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당국 사이에.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한 그 모든 그것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책임론 때문에 다 묵혀버리고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된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죠.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중국은 에 대해서 차이나 배싱은 여전히 할 것인데 방법이 좀 다르겠죠. 동맹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때릴 거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동맹하고 연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할 것인가. 저는 지금 뭐 얘기만 꺼냈지만 EPA라고 있죠. 네. Economic Prosperity Network, 예. EPN.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이렇게 중국이 1대1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뻗쳐나가려고 해서 업을려고 그러잖아요. AIB 동원해서. 그럴 때 미국은 EPN으로 해서 왜 이렇게 둘러싸는 정책 있죠. 인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예. 예. 해서 경제연합을 하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역할이 아닐까. 태국하고. 이런 형태로 동맹을 규합해서 때릴 것 같은데. 아,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하는 거죠. 네. 이제까지는 이제 주로 포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포위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 경제적인 포위 전략을 내세운 게 EPA인데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을까 동맹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건 뭐 제 완전한 추측입니다. 지금 뭐 취임도 안 해서 나온 내용도 없고 네. 만약에 공약대로 얘기를 한다면 네. 그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그러면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에 미국이 뭔가 지원이나 뭐 이런 걸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뭐 그쪽 물건을 더 많이 사준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가 중국한테 편을 든 거는 중국의 네. 소위 말해서 현지 공장이나 부품 조달 기지였었던 거예요. 네, 네.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걸 미국이 대신한다는 얘기는 네. 미국이 그만큼 우리 시장을 쓰라 하는 얘기죠. 우리 시장을 써라. 요 네트워크 EPA 네트워크에 있는 거를 써라. 근데 그런 이제 핵심적인 기능을 하려면 예를 들면 중국에 현지 진출했던 우리 기업을 비롯한 뭔가 나와서 뭔가 대체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력한 게 이제 베트남 같은 나라들 그런 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중국도 당연히 나와서 싫어하죠. 베트남 가서 공장 짓고 얘는 삼성 반도체 뭐 네? 그렇잖아요 지금 다 뭐 시안이 이런 데 짓고 지었었는데 그거를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베트남 그 총리인가요 응웬 예 네. 반도체 공장 좀 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이든 시대에 미국 기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블록이 되면은 음으로 양으로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탈하는 거는 중국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중국이 실제로 가서 비즈니스하는 뭐 큰 대기업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옛날만큼 그렇게 메리시 있는 메리시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시장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네. 임금이 벌써 한 10년 전에 벌써 두 배인가 세 배 올랐고 네. 노동 조건도 까다로워져서 기준도 높고. 그렇다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훨씬 낫고 차라리 뭐 지방 분권 때문에 뭐 서로도 말이 많지만 인도도가 차라리 낫지 않느냐. 예. 근데 인도는 중국하고 독특한 국경 분쟁이니 옛날부터 이게 이 큰 나라도 두 나라 붙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인도를 또 미국이 아마 주목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인도자를 넣고 한 것처럼 네. 그런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중국을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뭐 화웨이도 좀 때려주고
뭐 여러 압박을 좀 하면서 우리나라한테는 뭐 물론 마이너스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뭐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수출 기업들이 조금 더 도움 받는 반사이익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동남아나 이쪽으로 좀 더 전략을 다변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5G 우선 화웨이 같은 경우에 네. 보면 사실은 미국 시장을 지배했던 그 기업은 에릭슨이었었거든요. 5G에서. 예. 네. 장비 쪽으로요. 네, 장비 쪽. 네. 5G 장비죠. 네. 그런데 화웨이를 치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1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반사이익 이건 뭐 우리 용어로는 무역 전환 효과 뭐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유식한 용어 안 쓰더라도 그런 효과는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은 지금 지적하신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방법은 네. 동맹을 업어서 하지만 네. 어떤 것도 중국 때리기는 목표는 똑같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회가 좀 있겠군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아니,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우리 기업이니까 그래도 좀 잘죠. 아,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아, 혹시 그 바이든은 그러면 예전에 오바마 정부에서 있었던 통상 전문가들도 다시 쓸 가능성도 좀 높습니까? 지금 아직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장 하던 사람 왜냐하면 칠선에 관록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벌써 이게 품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정치인 출신이고 오랫동안 상위 또 외교위원장도 했었고 73년 때 이 품새를 보면 그 관록 있는 정치인이라는 건 옛날 휴먼 네트워크 옛날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자기가 부통령도 했고 네. 했기 때문에 그 멤버들 자기의 이제 부통령은 주로 상원 인준할 때 인사에 관여를 하고 외교정책 관여를 한단 말이죠 부통령이. 근데 실제로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맡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옛날 네트워크를 쓸 가능성은 크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죠.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이 굉장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많이 하던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미일 관계는 네. 한미 관계보다 훨씬 진해요. 네. 워싱턴 DC에 가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일본을 미국이 생각하는 것에 반도 안 해요, 한국은. 실제로 한국의 존재는 네. 우리나라 이렇게 동북아 정세 얘기할 때 네. 한국이 안보에서 공산주의를 막는 맨 마지막 꼭다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코리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트럼프 때는 약간 일본이랑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건 아닙니까? 트럼프는 네. 비즈니스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때는 일본이 돈을 낸다든가 뭔가 들어주면 아.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뒤로 가서 욕합니다. 네. 왜 쟤는 방위비 안 올리냐. 사실 다섯 배 요구해서 그거 선이 거래의 딜을 하는 식으로 국제정치를 특히 국가 간의 관계를 해서 지금 네네. 이렇게 이번에 바이든 프레지던트 일렉트 소리만 나니까 메르켈이니 뭐 그 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막 전화하고 난리 치잖아요. 벌써 저 축하 메시지 날려고 그거 찍혔다는 얘기거든요. 리더로서 그렇게는 역할 특히 돈만 보고 그랬다가 안 들어가지고 뒤에서 뒤통수 때리고 그런 것들이 바이든 시절에는 저적어도 없지 않겠느냐.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 좀 여쭤본 네. 거는 이제 혹시 과거는 그래도 한 지난 몇 년 동안은 한일 관계가 조금 뭐 삐걱삐걱 거려도 미국이 뭐 특별히 우리한테 뭘 더 하라거나 이런 압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뭐 미국의 네. 어떤 전략이든 간에 한국 일본인의 뭐 좀 친하게 지내라고 강력한 압박이 혹시 들어오면 우리가 또 불편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게 네. 이게 이제 보면 그 동안에 한일 간에 이제 그 수출 규제 문제도 네네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용자 배상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때도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러지 마라 사이 좋게 지내 정도 말로만 했지. 네. 실제로 그걸 수출 규제 내리지 마. 그다음에 이거 집행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처럼 적극적인 관여는 안 했는데 네.
이 바이든 시대의 동맹을 강조하다 보면 이건 분명히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 미국에. 왜냐하면 네. 우방 중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게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 조금 더 이쁘다고 또 중화하다고 그래서 동맹에서 하나가 빠져픈 건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정부 때는 좀 적극적인 관여가 한일 간에 무슨 다툼이 있을 때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 그렇습니까? 아 유불리가 다 있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 지금 얘기하는 건 모두 이제 그동안 정책 공약 행동 뭐 이런 걸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가서 안 하면 뭐. 네. 하긴 네. 아직 뭐 정권 인수가 안 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네. 공약집을 근간으로 해서 통상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동국대 국제통상학과의 광노선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정권 출범을 하고 구체적인 액션이 진행이 되면 더 자주 모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광노선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